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삼성전자의 승부수 파운드리는 안전한 한국에서 미국은 애로사항이 많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경기도 용인에 300조 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삼성전자가 미래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반도체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메모리 반도체가 아닌 지금 파운드리로 불리는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려고 진행 중이었었지만, 이제 삼성전자가 한국에 투자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삼성전자가 최근 반도체 패권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과의 분쟁 리스크가 커진 만큼 해외보다는 국내에서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는 것, 이것이 더큰 이득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삼성전자는 오는 2042년까지 20년 동안 총 300조 원을 들여서 경기도 용인에 지금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워질 파운드리 공장만 무려 5곳, 텍사스 오스틴의 2곳, 테일러의 9곳의 반도체 생산 공장을 짓기로 했던 삼성전자가 지금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뿔났고 이제 한국에 집중한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오스틴의 2곳, 테일러의 9곳, 이거 표면상으로 봐도 지금 11곳이죠. 지금 그리고 오스틴에 이미 한 곳이 지어졌고, 그리고 테일러에 지금 한 곳이 지어진 것을 생각한다면, 많으면 13곳까지 늘리려고 했었던 것이 지금 한국으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보조금 지급 기준,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가드레일 조항 등이 사실상 독소 조항으로 작용하면서 국내를 반도체 핵심 기지로 키우는 것이 더 낫다라고 지금 삼성전자는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미국 현지 공장에서 신공장 가동을 앞두고 있는 대만의 TSMC도 미국 생산으로는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다라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미국 공장 신설에 자금 투입을 한다라는 것은 말도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나 TSMC가 모두 미국에 그 자금을 투입하는 것, 이것은 상당 기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는 삼성전자, TSMC 모두 미국에 투자를 줄이고 자국인 대만과 한국의 투자에 더 집중한다라는 거죠. 특히 대만의 TSMC와 같은 경우는 일본, 유럽에 대한 투자에 지금 속도를 조금 더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여기에 들어가는 것도 지금 일본과 협력해서, 그리고 유럽과 협력해서 이러한 것들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삼성전자의 승부수 파운드리는 안전한 한국에서 미국은 애로사항이 많아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15일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참여하기로 했죠. 그동안 지금 한국에서 반도체법 통과, 이러한 것들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논의했는데, 드디어 통과가 되었고, 미국의 이러한 반도체법을 비교해서 훨씬 더 나은 반도체법을 만들면서 많은 지원, 이것도 요청했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금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그리고 여기에 파운드리 소재 기반 업체들까지 지금 다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분석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어서 이런 것을 더 분석해 드리고 다음 영상에 알려드리도록 하고, 이번 것은 삼성전자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삼성전자는 이곳에 2042년까지 20년간 총 300조 원을 투자해서 파운드리 공장 5곳을 신설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경기도 화성과 평택에 이어서 용인까지, 그래서 경기도에서만 남부지방, 화성, 평택, 용인 이렇게 이어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제 20년 안에 완성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분쟁으로 미국과 중국에서 모두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 삼성전자의 사업의 불확실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미국의 투자도 어려워지는 상황, 중국의 투자도 이제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한국을 그 대안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 외신에서는 이를 두고 한국이 본격적으로 반도체 기술 패권을 잡기 위해 움직였고, 삼성이 이에 동참했다라는 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기술 패권을 잡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삼성이 투자로 답했다라고 보도했고, 로이터는 지난달 미국의 지급 관련 칩스 법안의 세부 사항이 발표되면서 다른 국가들도 국내 반도체 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 상황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자, 다른 국가라는 것은 딱한 나라밖에 더 없죠. 일본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일본과 지금 대만과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지금 팹을 더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일본과 같은 경우는 라피더스, 그리고 대만에서는 TSMC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삼성이 이같이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정 결정은 외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글로벌 반도체 패권이 가속되는 상황에서 국내 경제와 안보를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반도체와 같은 경우는 산업계의 쌀이라 불릴 정도로 안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전자제품이라면 무조건 반도체 하나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것, 이 반도체의 인기가 중간엔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반도체의 인기는 높아져가요.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용 반도체 어마어마하게 한 내연 기관차보다 5배에서 10배가량 늘어났고, 로봇 산업의 발달, 그리고 전자전의 전쟁도 마찬가지로 더욱더 고도화된 전쟁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전자전까지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 반도체의 성장이 곧 국력이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도 반도체 성패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이 이처럼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그간 삼성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투자 러브콜을 보냈던 유럽이나 미국도 현재의 상황을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지난달 28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 과학법, 즉 칩스법 보조금 지급 기준이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 불리한 독소 조항이 대거 포함된 탓에 국내 투자로 선회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 투자에 대한 제한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분위기였었지만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수용이 힘들 것이다라는 분위기 때문이죠. 현재 진행 중인 미국 내 투자는 물론이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생산 기지를 미국 내에 확충하게 되면 실익도 그렇게 크지 않고 자칫하면 생산 비용이 지나치게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의 생산 공장을 짓더라도 그렇게 많은 이득이 없을 것이다. 반도체 판매하는 보통 기준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무작정 올리기는 힘든 상황에서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면 이것은 커다란 재앙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아직 발표 전인 이른바 가드레일 조언까지 더해지면 미국 투자는 오히려 악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입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투자금까지 고스란히 날릴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이 조항으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한국과 같은 경우는 중국에 투자를 많이 했죠. 삼성의 그 시안 공장, 여기서 낸드 플래시를 만들고 있고요. 인텔에서 인수한 낸드 플래시 공장이 다렌이 있는데 SK 하이닉스가 결국 SK 하이닉스가 독박을 썼다라는 분위기입니다. 자, 제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인텔에서 지금 SK 하이닉스가 낸드 플래시 공장에 다렌의 낸드 플래시 공장을 인수했을 때 한참 전 이야기예요. 이것은 인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의견을 냈었는데 이거 결국 인수가 되었고 결국 지금 이게
악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시의 공장이 있었는데 이 우시 공장도 업그레이드를 위한 그 ASML의 그 EUV 노광 장비가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이곳에 그 기술 발전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미 미국에서 삼성보다 일찌감치 파운드리 신공장 투자를 진행 중인 대만의 TSMC도 미국 내 투자와 생산이 예상보다 훨씬 힘들다는 상황을 전한 상황입니다. 아직 투자 초반인 지금부터 이러한 애로사항이 전해지는데 실제 완공 후 생산에 들어갔을 때는 실질적으로 비용과 수익성 문제가 그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대만의 신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미국에서 공장을 지는데 더 많은, 한50%더 증가한, 지금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추가 비용으로 소요가 된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 다음 영상으로 제가 지금 올려드리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여기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 이것은 지금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그 건설 비용의 증가를 커버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대만 매체인 디지타임즈는 13일, 반도체 장비 공급망 관계자를 인용해서 TSMC가 미국에서 짓고 있는 신공장에는 에서 4, 5나노, 4나노, 3나노 반도체를 생산하게 될 경우 수익성 있는 대량 생산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삼성전자의 미국 공장은 수익성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죠. 삼성전자의 경쟁사인 대만의 TSMC는 2020년, 22년 4분기 실적 발표에서 공식적으로 미국의 공장 건설비가 대만에서 짓는 것보다 최소 4배는 더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인건비, 허가비용, 산업안전 및 보건 규정비용, 인플레이션 등을 비롯해 노하우 학습비까지 고려하면 이보다 더 들어갔으면 더 들어갔지, 덜 들어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또, 건설 비용 일부를 고객에 전가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하면, 가격을 인상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보도를 한 것입니다. TSMC가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인력 문제. 가뜩이나 현지에서 반도체 전문 인력을 뽑는 게 한계가 있는 데다가 인건비는 대만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일정 비율 이상 현지인 직원을 하기도 해야 하는 조건상 외국인 직원을 채용해 기존 대만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해야 하는데 서로 너무 다른 고용 문화에서 근무해 왔다는 것도 꽤나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분석을 했죠. 결국은 이 같은 문제들이 미국 생산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수익성을 찾기 힘든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게 지금 대만에서 제기하는 문제입니다. 결국 대만의 TSMC가 고민하는 문제들은 미국에서 파운드리 신공장을 준비하는 삼성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질 것이라는 게더 큰 문제죠.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삼성은 TSMC보다 수율이나 비용 부담이 더큰게 현실인데, 미국 생산으로는 이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 경쟁사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미국을 생산 전략 기지로 쓸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닌데다가, 미국이 독소 조항까지 들이미는 탓에 국내 생산 기지 확대로 기운 것이라고 이번 발표를 평했습니다. 현재 분위기로 보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중국과 미국 모두 반도체 생산 설비를 구축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이재용 회장은 3월 하순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발전 포럼에 참석하고 4월에는 미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이 회장이 직접 타개책 마련을 위해 뛰는 것이죠. 하지만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 회장이 직접 나선다 할지라도 뾰족한 방법은 찾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자, 지금 베이징을 방문한다고 그랬어요. 올해 말에, 이번 달 말에. 이번 달 말에 방문하면서 이들에게 이런 말을 할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어쩔 수 없다. 중국을 더 투자할 수 없다라고 말을 깎았고, 미국에서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득을 더 얻을 수 없으니 더 규제를 풀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이재용 회장이 이 삼성전자가 이 용인에 짓고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동참을 하게 되면서 미국에게 압박의 카드를 하나 쥐었다라는 분위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갈등, 특히 미중 갈등으로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해외 투자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확장하는 것이 향후 더 안정적으로 반도체를 생산할 것으로 삼성전자는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삼성전자는 최근 미국과 중국뿐 아니라 유럽,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특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러한 곳에서 반도체 공장 유치를 제안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 반도체 공장을 신설 확대하게 되면 첨단 반도체 기술 유출 등 위험 요인이 커지고 있죠. 특히 중국과 같은 경우는 ASML이 이곳에서 반도체 기술이 유출됐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반도체 기술의 확보, 이것은 모든 나라에 지금 화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도 낸드 플래시 공장을 운영하는 시한은 한국보다 더 낮은 수준의 낸드를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과 같은 경우는 N 플러스 1이 정책을 쓰죠. 그래서 무조건 한 세대 앞선 그 낸드를 한국에서 생산한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 제재를 가했을 때더 이상의 그 기기가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했을 때, 특히 200단 이상의 제품들이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했을 때, 중국의 낸드 공장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한 것도 이 때문이죠. 최근 미국은 반도체 보조금을 받으려면 기업 재정 여력, 현금 흐름, 고용 계획 등 내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의 사실상 반도체 기업들의 영업 비밀을 모두 내놓으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반면 국내에 반도체 공장을 확대하게 되면 이러한 걱정은 덜수 있습니다. 특히 용인은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개발센터와 거리가 10에서 12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향후 연구개발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죠. 이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첨단 파운드리 설비를 중심으로 구축되는 만큼 TSMC와의 격차를 좁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수율도 계속 올리고 있어요. 수율도 계속 올리고 있고, 지금 5나노 3세대 제품, 5나노 2세대 제품이 곧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양산이 될 예정이어서 지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수율도 상당히 따라잡았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EV 펠리클에 적용, 그리고 내년 초에는 3나노 2세대 제품의 양산.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국에 투자하는 것은 어쩌면 삼성의 가장 큰 선택지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로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만으로 한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은 25%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CNBC는 메모리 반도체로 유명한 삼성전자가 이제 파운드리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한국 정부의 지원이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TSMC를 따라잡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도 삼성전자의 국내 투자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환영하면서 이번 대규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기흥, 화성, 평택 단지에 조성된 반도체 공장과 함께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부분의 경쟁력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죠. 지금 반도체 기술은 파운드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발전을 해가요. 파운드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발전을 해가고 여기서 적용된 기술이 저 지금 메모리 반도체로 계속 넘어가고 있는 사이에 이러한 것 파운드리를 점점 개발을 하게 되면 메모리 반도체 기술도 더욱더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삼성전자의 기술력 확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번 삼성의 결정, 그 특별히 한국의 파운드리 발전에 이 어마어마한 금액의 투입, 이것은 한국 반도체가 세계적인 반도체에 그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고, 이는
빨리 따라오고 있는 일본,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을 하려고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힘들다. 왜냐하면 인건비, 그리고 건설비, 이런 모든 측면에서 어렵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고, 중국은 더 이상 투자할 곳이 못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내용들이 어떻게 향후 변하게 될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석하게 된 것들이 나오게 되면 빨리빨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했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